안녕하세요. 수족관 착시입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진짜로 힘이 나요. 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내부기생충 배마름, 백탁, 분진제거 포괄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를 원래 제가 다 따로따로 찍으려고 했었는데 암만 생각해도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실 때는 먼저 전제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어항 똥은 제거해야 된다. 유기물은 직접 제거해야 된다. 유기물은 직접 제거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똥을 셀프로 제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는 거고요. 자, 일단 여러분 분진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항에 보면은 뭔가 하얗게 백탁이 아니야. 뭐가 이렇게 잔여물 같은 게 날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일을 깔고서는, 바닥재를 깔고서는 세수조로 세팅을 했더니 막 이렇게 분진 같은 거 날려가지고 어항에 보기 안 좋을 때, 요럴 때 원래 전통적으로 많이 쓰던 방식이 수중 모터에다가 페트병 연결하고 그 안에다가 솜을 연결하는 방법을 많이들 쓰시죠. 자, 그럼 요런 방식으로 하면 장점이 뭐냐. 일단은 눈에 보이는 분진을 최대한 빨리 제거할 수가 있고, 단점은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수중 모터를 쓰니까 이제 수류를 싫어하는 물고기들한테 힘이 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이걸 솜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백탁, 그러니까 이제 근본을 제거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먼저 좀 드릴게요. 전통적으로 원래 많이 쓰는 방법이라 물생활 많이 하신 형님들도 알 거고 저도 실제로 쓰는 방법이에요. 붕어가 이제 싸는 게 많고 분비물이 많다 보니까 그거로 쓰면 확실히 어항이 깨끗해지는 감은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백탁. 이 어항에 백탁이 있었어요. 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거는 분진이 아니야, 그냥 백탁이야. 근데 이 백탁이 왜 오냐, 어항 내 박테리아가 어떤 균이 우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진 균이 이제 박테리아의 사체가 하얗게 떠서 보이는 게 백탁이라고 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붕어 백탁이든 무슨 백탁이든 한번 생기면 사실 잡는 게, 당장 잡기가 좀 사실 빡세요. 근데 이게 보고 있으면 왠지 어항물이 탁하고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꼴보기가 싫단 말이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중 모터에다가 솜을 넣어서는 얘 사실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야,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어쨌든 우리가 아는 배경으로, 제가 아는 배경으로는 이게 박테리아가 이제 적당한 평수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 평수를 오버해서 눈으로 보이는 그 죽은 균이, 하얗게 떠서 죽은 균이 보이는 게 백탁이에요. 저는 이제 손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그러면은 매일 박테리아제를 넣지 말고 한수를 10%씩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잡히긴 잡혀요. 근데 이렇게 대사량의 많은 물고기들이 있는 어항이나 한번 생기기 시작한 백탁은 솔직히 쉽게 잘 안 잡힌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쓴 방법이 수중부터에다가 침전 필터를 꼈습니다. 여러분, 이 침전 필터가 뭐냐면 정수기 안에 들어가는 필터예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필터 소개를 잠깐 했었는데, 이제 그런 필터 말고 비슷한 기능을 하는 필터예요. 케이스가 좀 다르긴 하지. 근데 이 필터가 1마이크로미터까지 걸러내요. 1마이크로미터는 1000분의 1mm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 제품을 넣고 하루 만에 지금 이 필터가 시커매졌는데,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거 이상으로 이 필터의 기능이 굉장히 우수해요. 이 필터를 막상 썰어보면 가운데는 깨끗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지금 수중모터에다가 이 필터를 그냥 순간접착제로 발랐어요. 그리고 안에를 가운데가 뚫려 있어가지고 여기를 이제 여과섬으로 막아놔서 이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일단 실험을 해봤더니 백탁이 잡힌 거야. 백탁이 잡혀서 밀가루 풀어놓은 것 같은 수조가 지금 맑아졌어요. 진짜 물이 맑아졌어. 근데 왜 이렇게 된 건고 하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균이 당연히 여러 종류가 있어서 크기가 다양한데 대충 이제 평균적으로 한 0.22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제가 이제 자문을 구했던 분들 답변을 토대로 얘기를 해보면은, 이 필터가 워낙 촘촘하다 보니까 여기에 흡착이 됐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뭐 이걸 현미경으로 작은 단위로 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백탁이 하루 만에 사라진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비싸냐? 그렇지도 않아요. 수중부터 뭐 네이버에서 한 뭐 돈 만 원이면 사죠. 이 필터, 침전 필터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한 2-3천 원 해요. 근데 저는 좀 좋은 걸 썼어요. 필터는 여러분들 항상 말하지만 싸고 좋은 건 없어요. 그냥 저는 좀 비싼 걸 썼어요. 5천 원짜리 샀습니다. 뭐 되게 좋은 거 산 것처럼 말을 하네. 자, 아무튼 이 필터에다가 위에다 본드를 발라가지고 수중부터로 꼽아버렸어. 그리고 밑에는 여과솜으로 막아버렸어요. 가운데가 비어있거든. 그랬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좋아졌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백탁 이렇게 빨리 잡을 만한 방법이 사실 없거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기생충 얘기를 왜 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만약에 솜 여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수중모터에다가 밑에다가 여과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섭스나 뭐 이런 걸 채워서 했었어. 그러면은 이게 이제 빨아당겨서 이제 열대어 똥 같은 게 들어가겠죠. 열대어 똥 같은 게 들어가면은, 자, 잠깐 여기서 다시 여러분,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기억해야 된다고 했던 말 뭐였죠? 어항 내 유기물, 똥은 무조건 직접 제거해야 된다, 이거였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촘촘한 침전 필터를 쓰지 않고 우리가 흔히들 쓰는 어항에서 볼 수 있는 뭐 폴리나젤, 뭐 스펀지 여과기 뭐 꾸겨는 거, 아니면은 여과제 이런 걸 넣어서 수중모터에 달아놓는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 똥들도 같이 끌려온다고. 솜으로 채워놓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항에서 볼 수 있는 똥, 이물질 엄청나게 빨려 들어오는 건 맞아.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 이 똥이 분쇄가 된다고.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다가 제가 페트병 같은 거 집어넣고 여과제 같은 거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똥이 온전한 형태로 붙을까요? 똥이 다 여기에 여과제 틈으로 들어가서 갈려가지고 분사가 돼서 어항 밖으로 나가겠죠. 그럼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제가 여기서 소개시켜드려야 될 부분이 기생충의 생활사예요. 우리 구독자 식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열대어를 키우는 사람이에요. 열대어를 키우는 사람들이 항상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배마름병. 배마름병 원인 제공하는 건 선충이라고 하는데, 이 선충이 흔히들 말하는 카말라누스, 구피 배가 마른다거나 열대어 배가 마른다거나 아니면 죽었는데 똥구멍에 지렁이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거나 안시 배가 시커멓게 타서 죽었다거나 이런 거 증세가 이제 선충 증세예요. 이 애들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기생충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기생충이 어떻게 생활하는 새끼들이냐면은 열대어 몸에 있어요. 열대어한테 빨아먹을 거 다 빨아먹고 똥 쌀 때가 되면은 똥 형태로 이제 알이 같이 나옵니다. 이제 알이 똥에서 같이 부활을 해. 그러면은 이제 이 알에서 이 알을 중간 숙주들이 있죠. 뭐 미지지렁이, 뭐 달팽이, 갑각류들 이런 게 이제 그 기생충이 들어간 똥을 또 먹어요. 그럼 또 그 중간 숙주들을 열대어가 먹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구피 커뮤니티 같은 데서 우리 집 어항에 미지지렁이가 생겼어, 이렇게 하얗게 날아다니는 거 뭐예요? 이 미지지렁이 뭐예요? 라고 글을 쓰면은 항상 사람들이 댓글을 남겨주죠. 그거 밥 안 주면 구피가 먹어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이 될 거예요. 물론 미지지렁이를 구피가 먹지. 근데 반면 또 위험성이 이 기생충의 중간 숙주가 된다는 거죠. 그 얇은 미지지렁이를 먹고 기생충에 걸린다고. 그러면 얘가 이제 배가 말라버린다고. 너무 소름 돋지 않나요, 여러분? 기생충의 생활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감염이 돼. 똥을 쌌더니 얘가 이제 알 형태로 나와. 그 똥을 누군가가 먹어. 근데 지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수중모터에다가 이런 촘촘한 여과제가 아니라, 이런 촘촘한 침전필터가 아니라 섭스프로나 뭐 여과제 같은 걸 넣었어. 그럼 이 똥이 분쇄가 돼가지고 다시 어항으로 간다고. 그럼 이걸 또 물고기들이 먹고 미생물들이 먹고 다시 감염이 되는 거에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이거는 제가 아까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는 항상 말씀드렸던 게, 계속 말씀드렸던 게, 유기물은 똥은 직접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생충에 걸리면 제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레바미솔이나 플루벤다졸, 펜벤다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물에다 개서 사료에다 칙칙칙칙 뿌려요. 아, 그러면은 이 사료에 약이 흡착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물고기한테 밥을 주되 물고기가 똥을 싸면은 무조건 제거를 계속 해줘야 돼요. 이 똥을 그냥 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안시가 선충에 감염되면 굉장히 치료하기가 까다로워요. 안시가 자꾸 막 죽어. 근데 배가 막 시커멓게 변해 있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내부기생충이에요, 이거 선충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게, 똥을 무조건 이 물고기들이 다시 이렇게 다니면서 입으로 들어가지 않게 이걸 직접 제거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밥을 계속 먹이는 거, 후충약을 먹어야 이제 기생충이 죽을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제가 했던 얘기들 좀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이 필터를 물린 이유는 물론 백탁, 세균 때문에 한 것도 맞지만, 안에다가 뭐 여과제 같은 거 집어넣고 솜 좀 넣어놓고 하면은 이 똥이 빨려 들어가서 똥이 분사돼서 나오면은 내부 기생충, 카말라누스, 선충류에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필터를 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우연히 했던 실험 결과로 침전 필터, 백탁 잠재 효과가 있다는 거 요거 말씀을 드린 거고, 분진 제거할 때는 아까처럼 그냥 솜으로 좀 잠깐만 돌리고 빼라고. 아까 좀 설명이 부족했는데, 페트병에다가 대충 여과솜 같은 거 집어넣고서 수중부터 몰려놓으면은 한 4-5시간만 켜놔도 어항 진짜 깨끗해져요. 그러면은 바로 그냥 솜째로 갖다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유기물은 무조건 직접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환수하는 거고, 선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플루벤다졸, 펜벤다졸, 레바미솔 이런 거를 사료에다가 칙칙칙 뿌려서 붙여서 물고기가 먹으면 싸는 똥을 직접 계속 꾸준히 제거를 해주셔야 완치가 된다, 이걸 말씀드린 거고, 애초에 당연히 기생충에 감염 안 된 물고기를 사는 게 좋겠지만 열대어 특성상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민물고기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식구분들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마다 어항에다가 옴니쿠어산을 계속 뿌리세요. 밥에다가 막 섞어서 줘. 그럼 애초에 안 걸려. 그런 물고기를 어디서 사냐? 저희 청춘수족관이죠. 여러분, 환수 이루지 마세요.